합장을 하십시오. 합장을 내리시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광명진원 세 번 외운 것은 조계사 신도 가족 만사형통하시고 조계사 성력하 불사 원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광명진원을 외웠고, 두 번째 진원은 팔일체 업장 근본 득생 용토 다란이입니다. 우리가 전생 끝 또 없는 전생으로부터 흘러서 오늘까지 와서 내가 힘들게 살고 잘 살고 하는 것은 나의 업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업장을 소멸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진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7월 백중을 기해서 49일간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상연가 됐건 인연 있는 연가 됐건 인연 없는 연가 됐건
다 이 공덕으로 모든 업장을 소멸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십시오 하는 뜻으로 세 번 해왔고, 아미타불 종자지는 온 바지라 다르마 허리는 제가 모시던 자짜 운짜 스님께서 일평생을 외우던 진언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원음입니다. 여기 아미타불 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극락세계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 친근해서 공부해서 자타일시 성불케 하여지다 하는 뜻이 담겨서 외웠습니다. 오늘 조계사에 모이신 조계사 신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한테 노래를 선사하신 합창단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이 더운 날에 쉬가도 안 가시고 부처님 전에 기도 올리고 참회하고 조상천도하고 기도하고 법문 듣고 하는 것은 왜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장하십니다. 장하시다고요. 여러분 위해서 박수 한번 더 칩시다. 너무 고마워서.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재앙막작 중선봉행, 모든 악한 것은 짓지 않고 모든 선한 것은 받들어 모시는 것. 부처님 법을 통해야만이 그 두 가지 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법인가, 어떤 법이 좋지 못한 법인가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만이 알아요. 이거 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무상한 것은 틀림없지요. 시시각각으로 변천해서 본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 모든 것은 허망하더라. 젊음도 세월이 가면은 없어지고, 내 옆에 있던 분들도 시간이 가면은 한 분, 두 분 없어지고, 많던 재산도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집도 오래되면은 부수고 새로 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흘러 간다. 그게 무상이야. 무상하다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젊음이 있다가 젊음이 없으니까 괴롭지요.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안 계시니까
괴롭지요. 늙으니까 괴롭지요. 헤어지니까 괴롭지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괴로운 것이. 오직 답답해서 8만 4천 가지 괴로움이 있다 그랬나. 왜?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무상한 것과 괴로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부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무상한 것과 괴로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 아까도 반야심경 했잖아요. 간단해. 내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수반되는 건데 내 몸이 내게 아니다 하는 것을 실증을 해야 돼. 깨달아야 돼. 여러분 태어났지요? 청춘을 가지고 있지요? 시간이 가니까 늙어지지요? 늙어지면은 병들지 말라 해도 병들지요. 죽지 말라 해도 죽지요. 내 몸이 내 몸이라 하면은 내가 하자란 대로 하고 말을 들어줘야 돼. 내 거지. 내가 하자란 대로 하지 않는데 어째서 내 몸이고. 내 몸 아니잖아요. 어? 내 몸 같지만은 내 몸 아니야. 여러분 내 몸을 위해서 덥다 하면은 부채질 해주지요. 배고프다 하면은 먹어주지요. 사랑하자 하면은 사랑하지요. 극장 가자 하면 극장 가지요. 바캉스 가자 하면 바캉스 가지요. 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지만은 결코 내가 원하는 바대로는 안 된다. 늙지 말래도 늙고 죽지 말 병들지 말래도 병들고 죽지 말래도 죽고 죽는데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모를 따름이야. 모를 따름이잖아요. 그게 나라는 것을 나라고 인정하지 마라. 무아다 무아. 응? 여러분 무하다 칸에 정말 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여기 해총스님 여기 있어요. 부르면 쳐다봐요. 부르면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진정 그게 난가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깊이 들여다보면은 내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법문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내 몸은 네 가지 반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 말씀이야. 응? 이 세상에 흔하고 흔한 깔려있는 것이 흙이에요. 깔려있는 것이 물이에요. 깔려있는 것이 불이에요. 깔려있는 것이 바람이야. 응? 이 모든 것들은 연기에 의해서 만났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만났다, 만남은 있는 것 같고 헤어짐은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지금 선풍기가 잘 돌아가네. 선풍기가 돌아가니까 바람이 나오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왔어? 원래 있는 거야. 원래 있는 거야. 응? 이 이치를 깨달으면은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 돈 있다가 돈 나가는 것, 건강하다가 몸이 건강치 못하는 것, 괴로움이에요. 그렇지만은 극치의 괴로움은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 태어난다는 것,
죽는다는 것이 최고의 괴로움이다. 여러분 태어나 봤습니다. 태어나 봤는데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른다니까. 까물쳐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 나 나갑니다 하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는 나갑니다 하고 나간 적이 없어.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뜻에 의해서 태어난 분들이 아니에요. 업에 의해서 부모를 만났고 업에 의해서 형제를 만났고 업에 의해서 이웃을 만났을 따름이야. 업에 의해서. 근데 부처님은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다나. 그게 진짜 진화야, 진화. 아, 그렇구나. 야, 그렇네. 내가 만약에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하면은 내 몸이 진짜가 어디 있는고? 그거 참고하는 것이 참선이에요. 참선하려면 그래야 된다고. 의심이 꽉 가야 된다고. 아, 부처님은 오고 싶어 왔고, 우리는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그저 업에 의해서 왔다가, 업에 의해서 가는구나. 그래서 최고의 괴로움이 지옥이지요. 지옥 가운데서 아주 극치의 지옥. 지옥도 하나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지구에 사는 인간만 70억 되는데 70억 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 업이 똑같은 사람도 없어. 비스름하지. 응? 지옥도 엄청나게 이렇게 종류가 많다 이 말씀이에요. 어? 인간도 천층 만층 구만층이지만은 지옥도 수도 없는 지옥이 꽉 차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움의 극치의 극치가 하루 낮 사이에 만 번 죽고 만 번 태어나는 것이 극치 중에 극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거. 죽는 것 태어나는 것. 여러분 죽는 거 대비해야 된다니까. 절에 온다는 것은 죽는 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절에 온다는 것은 생을 아름답게 살아보고 죽을 때 아름답게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게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죽음에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태어나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면은 그걸 가지고 깨어있는 거라 그래. 그거 모르면 깨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스님이 됐건 신자가 됐건 일반인들이 됐건 불교에 오니까 이런 말 하지. 불교에 오지 않으면 이런 말 들어보지도 못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신 믿고 알라 신 믿고 하는 분이 최고의 신이 우리를 다 만들어줬다 그러거든. 응? 만들어줬다 그래. 만들어주긴 누가 만들어줘. 만든 것은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지. 여러분 엄마 아버지 말고 만든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해요. 여 부처님도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부처님도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이 만들어. 인도에 가면은 인도의 신이 50억 신이 있어. 50억 다 신이에요. 물신, 이거 그릇신, 선풍기 신 다 신이에요. 옷신 50억 개 만들겠습니까? 응? 정신 차려야 돼. 그래도 불교가 최고야. 내가 스님이라 하는 말이 아니래요. 응? 내가 스님 내가 해보니까 야 이거 뺏기 없구나. 이거 뺏기 없구나. 여러분들 아들 딸 나가지고 나는 늘 셋 노라고 그러지. 셋. 아 기본은 셋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하나 놓으면은 손해겠습니까? 손해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하나 만들었으니까 손해잖아. 둘 만들었으면 본전이에요. 본전이야. 아, 장사 속으로 말하면. 세 번째 한다는 것은, 셋 놓는다는 것은 수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 만들어서 누굴 주느냐? 스님 되도록 만들어야 돼. 내가 스님이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이다 그랬어. 한 사람 출가하는데 아홉 가족이 좋은 데 태어난다는데 그 이상 투자가 어디 있어요? 확실한 투자인데 그걸 모른다고들. 그러게 출가가 중요한 겁니다. 따져보면은. 응? 야,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젊었으면 어른에 나가지고 둘은 잘 기르고. 근데 그것도 배워야 돼. 어른네를 놀는 것도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공간에는 생명체가 꽉 있어. 지금 여기도 꽉 있어요. 생명체가 꽉 있어. 그러면은 엄마하고 아버지가 좋은 생각 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몸가짐을 잘 하는 겁니다. 몸가짐을 잘 한다는 것은 계를 지키는 거야. 계를 지키면은 지키고 난 연후에 1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좋은 날을 택해서 합궁을 하면은 이 좋은 생명체가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술 먹고 마음 불안하고 신경이 날 때 아들, 딸 만들면은 치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아들, 딸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들, 딸이 알아봐. 재미보다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재미는 보더라도 후계자를 기를 때는 확실히 신랑과 아내의 교감이 맞아가지고 좋은 아들, 딸을 응감해달라고 100일 기도를 하고 잉태를 하고 10달 동안 잘 계를 지키면서 잘 보배 기르듯이 길러가지고 생산해서 또 수태하듯이 100일간 기도하면은 이게 총 16개월 걸려. 여러분, 여기 지금 복장한 금강경도 얼마나 8만 4천, 해인사 8만 1,258장이야. 장수로. 해인사 8만 대장경이요. 장수로 따지면 8만 1,258장인데 이것을 16년간에 걸쳐서 만든 거야.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오늘날 900년, 1000년 대도 저렇게 있는 거야. 정성 쏟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 딸한테 잉태할 때부터 잘 몸가짐을 갖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후계를 위해서 이 세상에 후계자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응? 부모가 고생하는 게 뭐 때문에 고생합니까? 아들, 딸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응? 그러니까 조성할 때부터 부처님도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성할 때부터 부처님을 잘 조성하듯이 나의 몸에 아들, 딸들도 내가 조성하는 거예요. 부부가. 응? 부부 조성해서 둘은 만들어 놓으면 그게 천재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 밥 먹으라, 자라 필요 없어. 왜? 16개월에 걸쳐서 이미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야,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셨다 하는 것을 그 어린애가 알아. 그럼 나오면은 천재가 돼. 내가 실험해봤어요. 우리 친구. 응? 저기 불교신문, 대한불교신문 편집국장 하던 사람을 그렇게 했어요. 천재가 태어나는 거야. 응?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고서 둘은
내 후계자를 만들고 하나는 출간 비구니 스님이 됐건 비구 스님이 됐건 출가 하나 시켜놓으면 야 그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다고 박수 한번 쳐요 그거 진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거 그래서 하루에 만 번 죽었다 만 번 태어나는 것이 괴로움의 극치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스님이 되는 거고 스님이 돼서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참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은 일대사 인연 그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부처님도 벗어났고 부처님 제자들도 벗어났고 스님들도 벗어났고 신자들도 벗어났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까 말과 같이 무상하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왜?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천하기 때문에 그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을 벗어난다는 것은 내 몸을 갖고는 안 돼. 내 몸이 원래 내 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무아. 무아라는 걸 알면은 그때부터 괴로움이 벗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예, 박수 쳐도 됩니다. 막. 아름마리로 알아가지고 이것을 실증을 하는 것이 참선이고 염불이고 기도고 참회고 그런 거야. 여러분 지금 100년 산다고 말하지만은 부처님 당시 때도요 120살 산 가섭존자는 120살 살았어. 160살 산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도 그 많은 응? 생을 더 살아야 되는데 안 사신 것은 여러분 불교 신자를 위해서 그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일찍 가신 거야. 아니 그 영전에 유경에 나와요 그런 말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신자도 잘 산다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오늘 여러분 건강경 베낀 것을 여러분들이 시주를 해가지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복장에다가 또 아미타 부처님 복장에다가 약사일 부처님 복장에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바세계의 주인이지요. 대표주자란 말이야. 우리나라의 대표주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미국 대표주자는 오바마 아니야. 그와 마찬가지로 이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에서 사바세계의 주인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금강경 자기 가족 이름 써가지고 복장하고 여기 약사일의 부처님은 동방만월세에 가면 12대원을 세워가지고 부처님 된 분이야. 여러분 부처가 되려면요. 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원이 있죠? 다 원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500대 원을 세워서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소원은 다 이루어주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 복장에다가 복장 넣고 또 여기는 동방만월세계에 계시는 약사일의 부처님한테 복장을 금강경으로 해드리고 우리가 죽으면 저 극락세에 가야 되나 살아서도 가지만은 나도 극락세 갈 거예요. 그때 만납시다. 그때 다 알아본다니까. 지옥 가면 못 만나요. 지옥은 못 만나. 극락세계는 알아봅니다. 왠지 압니까? 극락세계는 똑같은 사람들끼리 한데 모여서 사는 곳이 극락세계야. 얼굴도 똑같고 마음씨도
똑같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없고 당신이 아름다우면 내가 아름답고 내가 아름다우면 당신이 아름답고 당신이 건강하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면 당신이 건강하고 당신이 금으로 몸을 만들었다면 나도 금으로 만들고 그런데 시기 질투 있습니까? 부족한 데에서 시기 질투가 나옵니다. 그렇죠? 부족한 데. 아, 우리 개한테 시기 질투 합니까? 안 하잖아. 아무리 이뻐도 이쁘다고 그러고 말지.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내가 열등 의식을 가질 때만이 질투심이 나오는 거야. 내가요, 16살 때 행사 살았는데 지금 내가 커야 키가 큰 게 작습니까? 키 작죠? 아이 우리 친구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아이 무주도동 나만 키가 작아. 그래서 도저히 열등의식이 돼서 살 수가 없어. 신문을 보니까는 신장기라는 기계 가지고 키를 키우면은 3개월이면 5cm, 7cm 보장이야. 그래 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2시간 키를 3개월 키워도 안 커. 정성 부족하구나. 또 3개월 키웠다. 안 커. 그래 3세번 하자. 3번 키웠다. 안 커. 희망이 절망으로 가니까 죽어야 되겠다. 내가 스님 11살 때 될 때 30 못 산다 해가지고 스님이 됐는데 그 생각은 없어지고 16살이 되니까 열등의식만 꽉 차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딱 죽을라 했는데 우리 부산 감로사 앞에 본 부전시장이라고 있어요. 큰 시장 있는데 거기 우리 스님 따라서 갔더니 다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타이어 주변에다 몸을 칭칭 감고서 구걸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나보고 그 사람 보고 나보고 비교해 보는 거야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리가 없어. 근데 해충심은 다리가 있어. 쉬웠다리지만은. 야 다리가 있으니까 계단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요번에 보니까 KBS인가 어디서 뭐 계단 오르기 운동 캠페인 벌리더라고. 내가 여기 포교원장에 있을 때요. 내가 이미 10년 전에 벌린 사람입니다. 왜? 부모가 만들어준 이 다리, 두 다리가 얼만큼 중요한 건가? 뭐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서 응? 전기요금 많이 드는데 운동도 안 하고 하느냐 하면서 우리 포교원 식구들은 다 걸어다니라고 그랬어요. 2층인데도 웬만한 사람은 젊으면 눌러요. 2층 올라간다고, 타고 간다고. 아 저기 10층이나 되면 혹시 모를까. 10층도 젊은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요. 일거양득이에요. 기름 안 들죠. 운동돼 좋죠. 내려오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올라가는 건 좋은 거거든 이게. 정말로. 근데 나는 해총스님은 다리가 있으니까 계단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다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계단에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건 상상을 못하고 그 사람이 띵박질 하겠습니까? 다리가 있으니까 띵박질 하지. 빠르니 늦는 하는 것도 다리가 있기 때문에 빠르고 늦다 하는 말을 하지 다리 없는 사람한테는 뛴다는 생각을 아예 못한다고. 그러면서 세 번째 대소변 보는데 얼만큼 불편하겠는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노인네들 대소변 보는 걸 보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어? 관절하고. 나도 어릴 때 일을 많이 하니까요. 손이 관절이 오더라고. 류마티스가 오더라고. 어? 그래 나를 먹어보려고 지금 조약을 만들어줄 겁니다. 내가. 그 코디라는 사람이 가르쳐주더라고. 무슨 계란에다가 그 현미 식초를 넣어가지고 14일간 숙성시켜가지고 그걸 체에 받쳐가지고 그걸 술잔 한 잔씩 세 잔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류마티스. 그건 뭐 난 모르는데 그럴 수 없더라. 한번 해봤어.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은 해보려고 그래. 지금 해놨어요. 내가 어제.
근데 그 다리 없는 사람에 비유하면은 쇼다리라도 있다는 것이 얼만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그 다리 없는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다니까? 그런데 키를 키우려 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하니까 그 다리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선지시로 다가와서 오늘 내가 살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법문하고 있는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뭐든지 고민을 해야지 해결이 된다니까.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 힐달타자도 고민 안 했으면 부처로 남나지 못해. 부처님 법이 아직도 56억 7천만 년까지 56억 우리 시간으로 56억 7천만 년까지 석가모니 부처님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미륵보살이잖아.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 그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복장 다란이를 하는데 시간이 자꾸만 넘어가네. 합장을 좀 하십시오. 합장을 해야 돼요. 제가 집에서 글을 좀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조계사 뒤로 가려고 그래. 금강경 복장불사공동. 아시다시피 우리 조계종단은 한국 불교의 얼굴이요.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도량은 한국 불교의 종갓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총본산 승력화 불사를 위하여 부처님 복장에 금강경을 모시는 이 불사는 이 나라, 나아가 세계 속에 우리 불교를 세세생생 꽃 피우겠다는 대소원에서 비롯된 줄 압니다. 큰 원력을 세워주신 여러분께 특히 조계사 신도분들께 조계종 총본산 승력화 불사 추진위원회 상임 부원장 겸 모연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장 내리십시오. 조계사 조지신님은 총도감이죠. 그 후에 제가 추진 상임위원장이에요. 그리고 모연위원장이야. 그리고 총무원장 스님이 추진위원장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저기 7층 신도회관 7층에서 사무실 차려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합장도 하십시오. 여기 대웅전에 부처님이 계시고 또 그 발 아래 스님들과 여러 신도 대중들이 계십니다. 차별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매일 예경 올리는 삼존 부처님과 여러분이 다르게 보이지만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신 바대로 불치어상 상에 취착하지 않고 여여부동하게 바라보면 여러분이나 법당에 모셔진 삼존 부처님이나 다 같은 부처님입니다. 합장 내리십시오. 금강경에서는 상을 내려놓으라 합니다. 아상 아시죠? 상을 내려놓으라. 특히 나라는 것을 내려놔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다. 상만 내려놓으면은 여기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약사이라 부처님, 여러분과 나는 동일한 부처님이다. 여여부동이에요. 부처님이에요. 열애란 말도 그 말이에요. 응공이란 말은 내가 밥을 먹을 만한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 밥 먹는 것은 응당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집에 들어가서 명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집에서
밥을 대접받을 만한 존재인가? 부족함은 채우고 됐으면은 널리 보급하고 그래야 됩니다. 합장하십시오. 또 우리가 조계종 총본상 성역화 사업이란 대불사의 인연으로 각자 금강용을 머리 위에 높이 들고 또 부처님 복장에 모시지만 이 경전이 또한 삼존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이니 법공양을 올리는 여러분도 부처님이요, 모시는 금강용도 부처님이요, 수미단 위에 고요히 앉아계신 불상도 부처님이니 따지고 보면 부처님이 부처님을 부처님 복장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장엄한 인연입니까? 합장 내리십시오. 여러분이 금강경을 부처님한테 복장에 모시는 것, 상을 여인 상태에서 들여다보면은 탁자의 수미단 위에 계시는 부처님도 부처님이요, 복장 안에 들어가는 금강경도 부처님이요, 금강경을 복장에 모시는 신자 여러분도 부처님이다. 차별상을 놓으면은 부처님이고 차별상을 가지면은 부처님과 나는, 부처는 부처고 나는 중생이다. 알겠습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합장 또 하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부처님의 복장에 금강경을 올리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불변하고 상주하는 부처님을 모시는 거룩한 불사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은 무궁무진한 무진장한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무진보장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보배요, 인류 문화 유산 가운데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불경을 사경하거나 또 널리 유포하는 공덕에는 다음과 같은 열 가지 큰 공덕이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전에 지은 바 가지가지의 죄악과 허물이 있더라도 그 죄업이 가벼운 사람은 선 자리에서 곧 소멸되고 무거운 사람은 장차 가벼워진다. 합장 내리십시오. 복장에 부처님 경정을 넣는 것은 첫 번째로 죄악이 있다 하면은 허물이 가벼운 사람은 즉시로 없어지고 무거운 사람은 점점 죄가 사해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나도 감로사에서 물이 더러워져가지고 낙수를 사다가 넣으니까는 아니 물이 깨끗해져? 아주 깨끗해지더라고. 야, 이게 비법이구나.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이 든 것은 업장에 의해서 힘이 들기 때문에 그 업장을 소멸하는 것은 경전을 부처님한테 여드리는 것. 오래가잖아요. 또 불공, 시식, 천도, 참회, 염불, 참선 하는 것들은 다 업을 없애는 거예요. 거울 있죠? 거울이 때가 끼면은 때만 뱉게 내면 되는 거야. 원래 여러분 다 밝은 마음이 다 가지고 있어. 그 육조 해능스님이 신수대사하고 얘기한 거잖아요. 응? 거 있잖아요. 원래 거울은 깨끗하지만은 때가 묻는다 해가지고 더러워진 것은 없다. 본래 깨끗한 거야. 그런 연구로 때만 닦아내면은 부처다. 여러분이나 나나 부처님이나
본래 여여부동한 것은 부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보리심이에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어? 정말 부처예요. 자, 두 번째로 합장 또 하십시오. 둘째는 항상 착한 선신이 옹호함으로 일체의 전염병과 수재, 화재, 도적에게 빼앗기는 일, 흉기에 다치는 일, 감옥에 갇히는 일 등 일체의 재난을 받지 않는다. 셋째는 오래도록 원한이 맺힌 원수를 대하더라도 감화시켜 이익되게 해서 해탈을 얻게 함으로 원수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고통을 영원히 면한다. 합장 내리세요. 왜 중동이나 유럽에 보면 IS라 해가지고 아주 사람을 그냥 뭐 자기도 그렇게 자폭을 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많이 죽이잖아요. 이거요, 원한이 원한을 맺는 겁니다. 응? 아, 예수님도 오른뻔 때리면 왼뻔 내놓으라 그랬잖아. 부처님은요, 절대 원수 갚는 거 없습니다. 아, 상대방이, 부처님 당 때도 부처님한테 침을 뱉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그래, 아란전자가 화가 나가지고 펠락했거든. 응? 펠락하니까 부처님이, 야야, 그러지 마라. 그 사람 보는 데에서,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침 뱉기 위해 가지고, 보복하기 위해서 맨날 며칠 잠 안 자고 속 썩은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상대방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란 존재를 뭐라 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침 뱉은 사람이 가만 들어보다 보니까, 아유야, 얘 부처님한테 침 뱉어가지고 망신을 시키려고 했더니, 역시 부처님이 다르다 해가지고, 거기서 굴복을 바로 해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아, 예.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자석이 상대방한테 맞고 들어오면은 외래 맞았다고 덧패잖아. 잘못했다고. 속으로는 아프지만은 그래도 자식 교훈시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부처님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외래 아란존자를 뭐라 한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침을 뱉기 위해서 맨날 며칠 잠 못 자고 여기까지 분한 김에 온 것을 그 뜻을 네가 아느냐.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어찌된, 이게 부처님의 귀에, 부처님한테 박수 한번 쳐요. 여러분. 그런 분이 부처님이야. 그런 분이. 절대 원하는 원하로 갚을 수 없다. 내가 뺨을 맞았다 하면은 전생에 내가 뺨을 때렸구나.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놈 없어지는 거야.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못 뻗고 잡니다. 언제 원한이 올지 모르거든. 그죠? IS 저거 큰, 심각하다니까. 저 부처님 법을 가야지 저게 해결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합장하십시오. 넷째는 야차와 악한 귀신이 능히 침범치 못하고 독사와 굶주린 호랑이 등 일체의 짐승들이 해치지 않는다. 다섯째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험한 일은 점점 없어지며 밤에는 악몽을 꾸지 않고 얼굴색이 빛나고 윤택해지며 기력이 충만하고 하는 일마다 이루고 이룹다. 여섯째는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을 받들므로 비록 구하고 바라는 것이 없으나 자연히 의식주가 풍족해지고 가정이 화목하며 복덕과 수명이 길어진다. 일곱째는 말하고 행동함에 사람과 하늘이 기뻐함으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항상 많은 대중이 정성을 기울여 사랑하고 받들며 공경하고 예배한다. 여덟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병든 사람은 건강하게 되며 빈곤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여자의 몸이지만 은혜에 보답하는 나날이 계속되면 남자의 몸을 빨리 받는다.